그 정도 있잖아. 약속을 안 했어. 서로 약속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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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철저하게 언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가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본 파이팅!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나? 일본이 뭐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잖아. 그나마 일본이 옆에 있고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